손자민 오늘 읽기 연습과 프린트 먼저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오 뭐야?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Okay, in Korea.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네, 뜻은? 한국에서 아이들은 파티를 한다.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한국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기. 어디에서 아이들은 파티를 하니?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표현. When babies 아니 너 시험 다 했었으면 나한테 내. 못했어요. 올라가지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써.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Does Do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잠깐만요. First birthday?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인데 틀렸어요. 이게 when이 무슨 뜻이야? 언제? 이게 어울려요, 두 개가? 왜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라고 물어봤더니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Okay,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한다? Where do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Where do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라고 물어봤더니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오케이. 근데 아까 왜 does는 왜 했어? 혹시 이거 보고 does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누가 다. 응? 네. 그 두가 누구한테 들어 있어? have. 얘가 하다시인데 무슨 does야 does는. 그럴게요.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잠시만. Water. Future.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예, 뜻은? 그 파티에서 At the party 아기들은 집어들다. 잠시만요. 그들의 미래. 오케이. 그래서 their fu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우리말 질문 만들기. 무엇을
그 파티에서 무엇을 아기들을 아기들이 집어드니 그 파티에서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잠시만요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뭐라고 물어봤더니 At the party 잠시만요 babies pick up their future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장. The baby picks up on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의 뜻은? 그 아이들은 집어 들다 하나의 물건을. 네, 뭔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거랑 어울려요? 아기가. 그래서 누가 다네요. 오케이, 원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 아이가 집어드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do What do the baby pick up? 어디가 틀렸게? 픽서.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있네, 누가 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잠시만. 하다시 도즈? 하다시 두야 하다시 더즈야? 더즈야? 그러면 그 더즈가 누구한테 들어있어? 픽스 픽의 뜻, 픽서, 픽업의 뜻이 뭐야? 집어들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럼 이 속에 두나 더즈가 들어있을 수 있겠네? 네 근데 지금 생긴 거 딱 봐도 뭐가 들어있어? 더즈요 왜 더즈가 들어있어? 뒤에 S가 있었어요 아닌가? 물론 S가 들어있으니까 더즈가 들어있는 표를 내고 있는 거고요 어? 그러면 두가 아니고 더즈인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돌아가 볼까? 여기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두 그럼 왜 더즈가 아니고 여기는 왜 두가 들어있어야 돼? 해부가 하다시여서 그거는 보이는 모습인 거고 그래 여기 두가 들어있으니까 have가 됐겠지 근데 왜 does가 아니고 왜 do가 들어갔는지는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얘 때문에 이 속에 두가 들어있는 거지 얘 때문에 두가 들어있는 거지 얘가 뭐 어쨌는데 안만 길어봤자 이거 뭐야 네 엄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거 엄만 길어봤자 뭐냐고 이거 엄만 길어봤자 뭐냐고요 걔들이 파티한다냐 아기들 걔들이 파티를 한대 네 엄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대어 에? 대어야? 응? 대어야? 대 어? 또 설명할게 누가 다래 이 부분이 누가 다 누가 뭐한다 데이가 해부한다 그들이 가진다 무엇을 가진다 파티를 가진대요 파티를 가진다면 파티를 연다는 얘기겠지 근데 누가 파티를 하니 물어봤더니 아기
둘이 파티를 한대. 어? 그럼 바꿔볼까? 다른 거. 아, 잠이 나. 그녀가 파티를 한다. 이건 어떻게 할까? She have a party.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렸는 거 알겠지, 그치? 어. 당연히 틀렸잖아, 그치? 어? 왜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돼? 누가 다 그녀가 그럼 여기에 그러면 그녀를 바꿔볼까? 나의 엄마가 파티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 뭐로 바뀌어? My mom. 어? 그러면 my mom 이러면 돼? 어? My mom have a party 이러면 돼 안 돼? 그 맞는 피 My mom have a party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넌 그동안 뭐 배웠니 자미나? 나는 간다. I go. 너는 간다. You go. 그는 간다. They. 아, 그가 they야? He. Go. 뭐래? 어? He go야? 어? 그들이 간다. 그 they. 그녀가 간다. 시고. 시고야? 희한하네. 난 분명히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 우리가 간다. 그리고. 그것이 간다. 있고. 있고야? 지금 고가 아니고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전부 다 하다시 썼는데 어떨 때 고가 아니고 고우즈 됐어? 어? 어? He goes, she goes, it goes, he, she, it. 어? 뭔가 한 명 아니야 이거 전부 다? 어? He, she, it 뒤에 하다시가 오면 does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처음 들어봐? 아니요. 어? 그러면 자 엄마가 파티를 한다 My mom have a party 이게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누가 다 표현해 누가 다 묶어줄까? 누가 My mom이 뭐 한다? have 한다는데 이게 맞아 지금? 맞아 틀려 틀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예, 예, 알겠습니다. My mom has a party. 왜 my mom have a party가 아니고 왜 my mom has a party 해야 돼? 야, 엄마가 그냥 다 그냥 왜? My mom 안만 길어봤자 뭐야? She. 왜? 그러니까 my mom have a party가 아니고 my mom has a party 해야 된다고 이거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는 baby 여기 누가 다 묶고 보면 babies have야. 어?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당연히 하다시고 그 중에서 do야, does야, did야 응? they 아니 내가 묻는 거에 대해 내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 do인지, does인지, did인지 물어봤어 두잖아 원래 네가 배운 대로 가지다란 뜻을 이렇게 배웠잖아 원래 모습 그대로 배웠다는 거이 속에 뭐가 들어있던 얘기가 두 그러면 여기 두가 들어있는 이유가 뭔데 왜 여기에 has로 모습이 바뀌어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여기 왜 못 쓰는데 왜 두가 들어있는 형태 왜 써야 되는데 babies가 he나 she나 it이 아니었어 그럼 뭔데 babies는 그들 안만 길어봤자 뭔데 그래 안만 길어봤자 뭔데 얘가
데이잖아. 여러 명이라며. 이거 처음 들어봐? 여럿이면 안만 길어봤자 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속에 has가 아니고 have 해야 돼. 두가 들어있는 거 써야 된다고. 어? 근데 여기는 갑자기 그 다음 것도 볼까? 이거. 여기에 누가 다 묶어볼까? 누가 베이비즈가 뭐한다? 픽한다 이렇게 돼있어. 어? 픽업의 뜻이 집어들다 하다시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 do야, does야, did야? do요. 어? 그럼 왜 does가 아닌데? 앞에 she나 she 아니 그래 뭔데 베이비즈 안만 길어봤자 그들 그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 they. 여기 그들이 짚는다야 아기들이 짚는다는 얘기 다른 말로 데이야 데이의 규칙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두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두가 들어있는 모습이 픽업 원래 네가 단어 배울 때 생긴 모습 그대로 돼 있어 근데 여기에 그 아기가 집어넣은 누가 내가 이 표시를 안 해줘도 니들 눈에는 이제 저절로 보여야 돼 내가 하도 표시해줬잖아 내가 이걸 한두 번 표시하냐 누가 나를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고 이거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고 거기에 대한 규칙 그러면 더 베이비 픽스업은 지금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픽업이 집다니까 당연히 비동사 아니고 양념시도 아니고 will, can, should, must 이런 거 없고 하다시야 그러면 그 중에서 do야, does야, did야 do요 do야 이게? 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거는 픽업이고 이건 픽스업인데 똑같이 생겼냐? 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 두야, 더즈야, 디드야. 와, 여기 S는 괜히 붙여놨겠냐? 아니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하다시 중에서 두야, 더즈야, 디드야. 더즈. 왜 더즈인데 그러면? 여기에 얘하고 여기에 얘하고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냐? 어? 얘는 왜 여기 이렇게 생겼어? 원래 악이라는 단어 너 단어할 때 배웠는데 다 악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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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네 응?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인데? 악이들 어? 그럼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고? 데이 그럼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뭘까? 만약 그 아기가 남자라면 히 한 명이니까 히라고 할 거고 그 아기가 여자라면 시 그래서 여기에 픽업이 아니고 픽스업이라고 누가 다 누가 아기가 짖는데 더 베이비가 픽업하냐 픽스업하냐 어? 근데 묻는 말을 이렇게 만들겠냐? 어? 그래서 아기가 무엇을 집어드니? 라고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What does baby 돈은 그냥 빼면 돼? Baby pick up 이건 뭐 너 생전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그러냐?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baby pick up?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baby pick up one thing. The baby pick up은 나는 본 적이 없어. Pick up.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고? What does the baby pick up? The baby picks up one thing. I can't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Okay, I는 아닌 것 같고요. It. 다시 읽어볼까요? It can't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Okay, it could be a pencil.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ic. A mouse. A mouse. For some money.
or some money. 의 뜻은? 그것은 하나의 연필이다. could의 뜻을 단어할 때 배웠을 텐데요. 네. 뭔 뜻이던가요? could는 캔의 과거인데 그래. 그럼 뜻은 뭐야? 그게 뜻을 알 수는 없잖아. 캔의 과거야. 네, 맞는데. 뜻은? 있었다. 어? 어? 모르겠다. 이대로는 선생님 진행할 수가 없어. 선생님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읽기 할 건데요. 프린트는 진행해야 되겠고 읽기는 다시 해야 되겠고 다시 하는데 내가 그때 단어의 뜻을 물어볼 거야. 응?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72 이전 과정 80 읽기 전에 79 단어에서 했던 거 다시 공부해. 그니까 80 읽기를 다시 연습하면서 이 단어의 뜻이 기억 안 나면 79 단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 네. 알겠습니까? 프린트 가져가시고요. 오늘 제출해 주고요. 다음 시간에 80 읽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때 단어의 뜻 얘기해 주세요.